달이 보인다. 할로윈에 이태원 거리가 보이는구나.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다들 그 초록 머리에 삐로 분장하고 있구나. 이 10놈 중에 8놈이 다 저러고 있네. 내 말 잘 들어라. 이번 할로윈 때는 우리처럼 분장해라. 그럼 상대가 복 받을 거다. 들린다, 리들린다. 김응수 형님이 들린다. 요즘 타짜 곽철용으로 몸값이 치솟는구나. 김응수 형님 잘 들어라. 잘 들어. 물어보살 나오면 출연료 묶어. 빠블루가 빠블루가 빠블루가. 신통방통 장신 만사해결 단신 에게 물어봐. 파파파 궁금하면 물어보살. 빠블루가 무엇이든 물어보살. 빠블루가 무엇이든 물어보살. 빠블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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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살살살살살살. 근데 그거 알아요? 우리 그 교육부 그거 있잖아요. 거의 연락이 왔대요, 거기서. 그 컨텐츠 기획하셨던 그 사무관님이 예. 방송을 보고 연락을 주셨대요. 부시긴 부시는. 우리 그 저작권. 뭐 그랬죠, 준대요? 우리가, 아니, 근데 그분 말로는 예. 한복 입은 뭐 본인과 다른 직원을 그린 거다라고 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입장이랑 똑같네요. 저기 호동형 아니라는 거랑 똑같은 건 뭐 충분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라는데 뭐. 그리고 또 그 교육부에 이어서 이번에 문체부에서. 봐봐, 이렇게 있다니까는. 물어보살로 또 콘텐츠를. 내가 봤을 때 이거 교육부에서 문체부에 던진 거예요. 야. 거기 갖다 썼더니 별 얘기 없더라. 그 대신 여기는, 한복은 입히지 마라 이렇게 된 거야. 여기는 보니까 남자 여자인데 한복은 안 입히고 네. 뭐 이렇게 머리도 염색하고. 이러다가 선거 때 우리 보살 로고송도 쓸까 봐. 궁금하면 1번 찍어 무엇이든 해결할게. 당당당당당 모르겠어. 다 갖다 쓰겠는데 뭐 이제.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여튼 저희 뭐 문은 언제든지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좀 일단 연락을 좀 주시고 뭐 네, 그다음에 아주 부드럽게 해결하는 걸로. 저는 왜냐면 네. 그 굳이 이렇게 아니다 우리는. 다른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직원이 여기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관계자분들이 그래요. 한번 나오셔서 시원하게 해명하시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랑 얘기해서 저 뭐야 말로 이길 자신 있으면 한번 나오시고. 또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뭐가요? 그 우리 전에 고민 상담했던 그 저기 뭐야 모태솔로 있잖아요. 미군. 아, 우리 한국 저기 평택에서 말을 해요. 등급대기 여기 네. 보살팅 해가지고 네. 막 이상한 소리 하고 있대. 네. 우리 프로를 보고 네. 어떤 분이 순수함에 반해서 SNS로 연락을 주셔서 여자친구가 생겼다. 드디어. 이야, 대박이다 진짜. 말도 안 되는데 하여튼 아주 신이 나가지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오. 야, 진짜야? 안녕하세요. 무슨 고민? 친구? 셋이? 야, 셋이 어쩜 이렇게 스타일이 다 달라? 응? 자, 몇 살이야? 21살? 아니요, 27이요. 27. 자, 오늘 메인 고민로 누구야? 그래, 네. 뭐야 고민? 고민요? 남자들이 따라온 적이 있어가지고. 거짓말 하지 말고. 화장실을. 화장실을? 네. 보증이 되게 보게 되는데. 화장실을 남자가 따로? 네. 어떤 미친놈이야? 그 경찰서를 가야지 왜 여기로 왔어? 너 혹시 이런 얘기니? 네가 남자 같은 느낌이라서 네. 보이시한 느낌이 강해서 네. 네가 화장실 가는 걸 보고 남자 화장실 남자가 그렇게 여자도 놀래고 저도 놀래고 남성분도 같이 놀래고. 근데 네. 그런 여성 같은데 헤어스타일 때문에 그러나? 솔직히 네. 솔직히 미안하지만 아까 셋이 들어올 때 네. 내가 재미로 농담으로 오늘 삼각관계니 이럴라 그랬어. 삼각관계니 이럴라 그랬어. 진짜 그러다가 네. 네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고 나서 아이고 그 얘기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라고 마음을 먹었어. 한 적 있다. 어? 삼각관계 한 적 있다고?
오해받은 적 있어. 아, 오해받은 적 있어. 있을 수 있지. 많아요. 마지막 연애는 언제야? 연애 안 했을 것 같은데, 느낌. 안 한 걸로 그러면. 아, 뭔데? 빨리 얘기해봐. 안 했어요. 없어요. 친구들이 얘기해. 없어요. 친구들이 얘기를 해줘. 중학교 때. 그때 여자처럼 다녔어요. 그때 치마. 아니야. 그때도 교복 바지 입고 다녀가지고. 아니다. 근데 치마 한번 입어. 치마 한번 입었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가 마지막 연애라고? 네. 솔직하게. 네. 아니에요. 학원 그럼... 다닐 때도 어떤 오빠 좋아한다고. 얘기했대. 안 돼요. 왜? 학원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 좋아하는데 얘기해봐. 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아니, 학원 다니면 안 돼. 미안해. 이거 절대 말하지 않는데. 알았어. 얘기 안 할게. 가. 끊겼어요. 너가 솔직하게 얘기 안 하는데 뭐. 그런 말 하지 말랬잖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 아, 안 좋게 끝나가지고. 아, 끝났다고? 그럼 얘기할 필요 없지. 시작도 못해보고 끝났어요. 근데 왜 안 좋게 끝나? 시작도 안 했는데 안 좋게 끝난 줄 어떻게 알아? 시작하기도 전에. 시작하기도 전에. 근데 그럼 그 사람 모르겠는데 왜? 근데 그 뒤로 보이진 않아요. 그 친구가? 네. 하고 옮겼나 보다. 반을 옮겼다는 소문. 화장실에서 운동하고 있다는 소문. 책 같은 얘기다. 진짜 너무하다. 네. 그래서 그 흉으로 남았던. 이렇게 보자.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건 너를 디스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고민이니까 정확하게 네. 하는 거야. 솔직히 네. 네가 그렇게 완전히 맨 얼굴로 다녀서 네. 다른 사람들이 너를 완벽하게 그래도 너를 완벽하게 여자로 볼 정도까지 여성스럽진 않아. 네. 인정? 아, 인정. 그지? 네. 그게 문제야. 그냥 완전 쌩얼에 머리, 옷도 이렇게 입고 하니까 이게 남자로 보지. 맞아. 아니, 내가 볼 때 다른 것보다도 제일 문제는 네. 같은 짧은 머리라도 네. 너무 남자 머리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 거. 중학교 때 샤기컷이 유행을 했는데 어. 그 뒤로 머리 감는 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쭉 10년째 이렇게 했는데 너 이발소에서 머리 짰어? 안청담동에서 이런 짓을 했어? 청담동에서 너를 남자로 한 거 아니야? 그 아니요. 근데 왜 이렇게 짜? 그러니까 염색 좀 하고 그죠? 화장 살짝 하면 너무 예쁠 것 같은데 나는? 받아본 적 있어요. 아이돌 메이크업 같은 것도 받아보고. 근데 네가 싫어해? 메이크업 하는 걸? 근데 시간 오래 걸리고. 치마를 입어 아니면 아예. 싫어? 그것도 싫어요 제가. 그럼 머리를 해. 머리를 다시 해. 머리 염색하고. 머리 다시 하고. 여기 이거 발라. 저 포인트만 주고 귀걸이. 어? 바른 걸 많이 바른 거예요 지금. 뭘 발랐어? 립스틱. 립 이런 거 써. 얘 기도 안 뚫었는데? 립을 이런 거 나 같은 색깔을 쓰라고. 뭐 쓰세요? 몰라 나도. 몰라 나도. 그냥 대충 이런 색깔을 쓰라고. 그거 좀 줘봐봐. 그거 좀 해봐봐. 한번 발라봐. 디자인해서 해봐봐.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자. 립스틱도 한번 자고 입 내미는 것도 내가 익히네. 나그 앞에 또 오렌지색을 발랐어. 핑크를 하지. 한번 그래도 한번 봐볼게 한번. 그러니까 귀엽잖아요. 입술을 좀 더 발라봐. 입술을. 이거 이걸로 발라. 이걸로. 핑크. 티가 확 나네. 어때요? 꾸몄는데. 그래 아까보다 훨 이게. 야 넌 내분장한 것 같은데. 내분장한 것 같은데 그냥. 아니 그래도 아까보다는 훨씬 그래 여잔지 알겠어. 너무 여성스러운데 지금. 봐봐 네가 그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정도만 해도 그죠? 머리만 밝게 하고. 아니 머리 스타일이 너무 남자야 지금. 헤어스타일이 남자라서. 야 너 이거 써봐. 그래. 너 이거 써봐. 그래. 써봐 한번. 써봐. 저 봐봐. 써봐봐. 써봐 이렇게 트렌디하게. 고준이 단발로 해주세요. 네. 그래 그런 식으로 해서 봐봐 너 그래 누가 쫓아가. 그래 봐봐 너 그래 누가 쫓아가. 그래 살짝 좀 길러서 단발인데 뒤로 넘겨서 그지.
귀엽잖아. 근데 여자 갖기 위해서 또 제 스타일을 또 버릴 순 없어. 버려야 되나? 또 버리긴 또 이렇게 또. 또. 그 화장실 집에서만 가 그러면 그래. 야, 그럼 고민을 갖고 있는 애가 무슨 왜냐면 그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얘기해 주는 거야. 고민이 없으면 이렇게 살아도 되는데. 근데 여성스러워지는 것도 제 고민이 아니 여성스러워지는 게 아니라 네 고민이 자꾸 사람들이 널 남자로 하는 게 고민이잖아. 네. 그러니까 네가 여성인 거를 티만 내라 이거야. 누도, 아, 너의 성격 자체가 내라고. 너더러 화장을 해라 메이크업을 해라가 아니라 그건 네 자유고 그래. 사인만 정확하게 줘 사인만. 사인을 줘야 된다. 지금 아까랑 천지 차이잖아. 목걸이가 계속 걸 실린다. 목걸이가 계속 걸 실린다. 바꾸자. 그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마음에 드신 거예요? 어. 철공수 다니는 남자친구 해준 거야? 좀 얇은 거 있잖아. 친구가 디자인 해준 거지. 그러니까 얇게 좀 마치 내가 했잖아. 좀 얇게 그래. 바꿔볼래? 그래 한번 바꿔봐. 그래 사인이라도 바꿔보자. 그래. 그래. 아, 그래. 아, 얘는 진짜로 두꺼운 걸 해가지고 목이 안 보이고 저 목걸이만 보이잖아. 그러니까 스타일을 확 바꾸라는 게 아니잖아. 이 스타일을 유지하되 네. 살짝 그냥 뭐 그런 정도를 하라는 거지. 이제 바꿀 때 됐어. 그럼. 못 참겠어요. 10년이 돼서. 참아봐. 참아야지. 참아봐. 참아야지. 나봐. 나는 뭐 되게 이게 편해가지고 이러고 있는지 아니야? 내 생각에는 나는 뭐 야 그냥 이건 난 너무 내 천직이 너무 편해. 이래서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네. 이제 이거 여기 이거 하기 전에 옛날에 우리 아내 형님에서부터 여장을 슬슬 했잖아. 서장미. 처음에는 진짜 이상했어. 진짜 너무너무 이상했고 막 이랬다. 근데 두 번, 세 번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지금 네가 느끼는 그 감정이 없어져. 막, 막 못 참겠고 막 쑥스럽고 이거 맞아. 막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웃고 그러는 걸 보고 그냥 또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하는 거야. 너 한번 미안한데 한 번만 일어나 볼래? 한 번만 일어나 볼래? 이제는 진짜 너 이렇게 한 바퀴 너 메이크업이 되게 나가서 한 바퀴 돌아와 봐 이렇게 너 이렇게 한 바퀴 너 메이크업이 나가서 한 바퀴 돌아와 봐 이렇게 너무 예쁘다 메이크업이 되게 크다 야, 예쁘다. 봐봐 한 바퀴 돌아봐 봐. 예쁘다니까 그래 진짜 다 사기꾼들 아니야 아니야 맞아 괜찮아 예쁘다 거짓말 이거 너 친구 맞다니까 이거 하나 잡아 마지막으로 이거 하라는 대로 하고 가 네 됐어, 나 잡아. 이거 하는 대로 가. 이거 아무나 해주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꿈같이 산 거 아니야, 너 이거. 해, 알았어? 아, 야, 메이크업 지우자. 지금 네 스타일이 똥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앞으로 그래. 지금까지의 너의 스타일이 이렇다는 얘기고 네. 이제는 바꿔. 바꿔라 이런 얘기야. 그래. 젊다고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 젊을 때일수록 시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젊음이 뭐 대단한 거라고 그거를 믿고 하루하루 대충 보내면 절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그 내일 거 복채낼 걸로 가서 이거 좀 하나 예쁜 거 사. 자, 들어가. 네. 들어가. 그래. 네. 꼭 한번 해봐봐 도전 알았지? 네. 이뻐요? 이뻐요. 아까 그 정도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응, 예뻐 근데 다 못 믿겠어 잘 어울려 근데 다 못 믿겠어 예뻐 어린 스타일도 감당하고 있어 머리 괜찮지 않나요 지금? 잘 어울리는데 근데 한 번만 길러봐봐 길러봤는데 너희가 다 말렸잖아 맞아 너희가 다 말렸잖아 너가 머리 잘리랬잖아 야, 너희 그때 이쁘다고 지금은 아니라고 이것들이 그 가발 자체가 아니었어 야, 이거 가발 아니었다고 야, 근데 이렇게 화장만 해라 그냥 화장만 하니까 예쁘다 아, 이것들이 진짜 이게 화장하니까 예쁘다 네가 잘라냈잖아 자, 들어가자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웬일이세요? 네. 엄마가 너무 젊으시다 엄마가 너무 젊으시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뻐라. 화장실. 아까 아저씨랑. 아, 아이고 아저씨 누군지 알겠어요? 본 적 없어요? 한 번도.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선물? 앉자. 이거 제 얼굴. 큰절 드려, 큰절 드려. 아니 너무 감사하네. 이거 선물로 갖고 오신 거예요? 제가 네네네. 김밥을 매일 보고 삽니다. 아이고 김밥을. 아, 김밥을 매일 보고 살아요? 왜, 왜, 왜요? 서장훈 씨를 매일 봅니다. 아 어떻게 어떻게 매일 보세요? 제가 편의점을 26년 차입니다. 편의점을 하시는구나. 네. 그래가지고 저를 매일 본다고. 그렇죠. 아. 어디 제 거 요즘 잘 팔립니까? 아유 없으면 팝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요 제 거는 왜 안 사오셨어요? 이거 또 선물 있어요. 아 진짜? 드려. 어? 이게 뭐예요? 어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마워.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우와 예뻐라. 아 이거 핀 머리에 꽂는 거. 에이. 제가 젊게 잘 나오라고 복채를 미리 내겠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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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요즘 이제 그거 안 내요. 복채 좀... 아니 제 마음이니까. 아 예 예. 어 새 돈으로. 네. 제가 새 돈 바꿔왔습니다. 저 한국은행에서. 네. 감사합니다. 이거 신기하지? 이렇게 된다? 만지고 놀아? 근데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봐. 이거 되면 어, 신기하지? 아니 근데 저기 저희가 다 반말인데 오늘 특별히 그냥 용돈 주셨으니까 존댓말 해드릴게요. 아니 괜찮아. 아니 괜찮아. 아니 아니 저희가. 아니, 원래 저희가 반말하는 거. 올해 연세 어떻게 되지? 알아맞혀보세요. 아주 옷을 젊게 입으시고 그래가지고 66? 66 좀 많이 봤나? 어, 제가 올해 70입니다. 70이세요? 네. 70이세요? 네. 와 되게 정정하시네. 근데 진짜 젊으시고 아주 스타일도 예 너무 멋쟁이세요. 네. 멋쟁이세요. 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103자입니다. 103자? 네. 이야 멋지시다. 103자 진짜. 괜찮아요? 네 너무 멋지세요. 아우. 이름을 영어로 풀자면 뜨리보이. 뜨리보이. 제가 또 아들마 셋 뒀습니다. 아들마 셋. 예. 어? 뭐. 3자 그래가지고 우와. 이름대로 아들마 셋. 아주 잘 맞히시네. 얘는 그러니까 몇째? 손녀. 네. 큰아들 둘째. 둘째 아들의 딸. 네 그러니까. 얘한테 아버지 뭐하냐고 물어보세요. 네? 지네 아빠 예. 뭐하나? 너 아빠 뭐해? 아빠 뭐하셔요? 일해요. 일하지 무슨 아빠. 일하세요 아빠가? 치과 가서 치과 의사. 치과 의사죠. 아, 치과 의사. 치과 의사죠. 아 그래서 어머니가 얘한테 아. 물어보라고 자랑하시려고 어머니가. 자랑할 만하죠. 아들이 치과 의사시고 네. 큰 아들은 뭐 하세요? 사업합니다. 사업하고 막내도 자영업하고 있습니다. 자영업 잘 되고 결국에는 치과 의사 손녀만 봐주시는 거네요. 아, 네. 어머니도 참. 네, 아니 그게 네. 그게 아니고 네. 아니 그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아니, 편애를 하고 막. 네. 아니 동년님 그게 아니고 네. 얘네는 맞벌이를 해요. 허이. 어머니는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오셨어요? 그걸 좀 알아맞혀 보시면. 아니 저희가 아, 저희가 뭐든지 다 그렇게 뭐 하루 종일 맞히진 않거든요. 아, 저 고민이 네. 많습니다. 네. 제 고민은 예, 네, 고민이 어떤 거? 지금도 저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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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는 하고 싶은 게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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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나이가 저는 하고 싶은 게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네. 제가 아. 바지 모델을 하고 싶습니다. 바지 모델이요? 네. 바지 모델이요? 네. 서장훈 씨보다 네. 제가 팔다리가 깁니다. 아니 근데 저보다는 안 기실 것 같은데. 참말로 깁니다. 제가 네. 동대문 시장에 여기 아, 한복 맞추러 갔는데요. 아니 어머니 몸매는 굉장히 기신데 뭐 저보다는 뭐 저보다는 안 기시네요. 아니 그런데 네. 제가 저도 몰랐는데 한복을 재는데 팔이 이만큼 긴 사람 처음 봤대요. 아니 근데 팔이 긴데 바지 모델을요? 다리도 기시다. 아, 다리가 더 깁니다. 아, 다리가 더 깁니다.
예예 예. 두 번째는 유럽도 가고 싶은데 뭐 무슨 탑이 뭐 무너지는 것 같은 그것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피사의 탑 얘기예요. 피사의 탑. 뭐 그것도 그렇고. 아 여행은 사실 요즘 뭐 여행 뭐 다 가잖아요. 근데 왜 한 번? 그런데 네. 여행은 우리 이제 본사에서 네. 우수 점포로 해가지고 네. 많이 다닙니다. 많이 다니는데 거기 네. 그 자랑하시려고 쓰러진 탑만 못 가봤다는 거잖아요. 기울이 탑만 내가 보니까 여행 얘기 꺼낸 것도 우수정포 얘기 꺼내시라고 우수정포 얘기 꺼내시라고 어쩌면 와 진짜로 아이고. 여기 점괘가 잘 나온다. 근데 사실 요즘은 아직 이제 이른이시면은 사실 네, 굉장히 젊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즘 100세 시대에 앞으로도 이제 한참 더 네. 사셔야 되는데 이제부터 이제 하고 싶으신 거 좀 많이 하시고. 그런데 우리 남편이 네. 귀촌을 하자고 그래서. 귀촌을 하자고 그래서. 아 귀촌을. 네. 귀촌을 얼루 어디 봐두신 데가 있으세요? 아니 고향에 저기 아버지가 주신 땅이 있어요. 네. 어디에요? 근데 이제 그 창입니다. 거창. 거창. 아, 좋죠. 거창 좋지요. 네. 그런데 제가 한번 가봐도 네. 너무 멀어가지고. 너무 멀고. 아이들은 서울, 경기도 쪽에 다 있는데. 네,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봅니다. 그 재미도 있고. 아이들, 네. 손녀들. 손녀 보는 재미도 있죠. 손녀도 봐야 되는데. 네. 그리고 제가 아직 일을 더 하고 싶고. 예, 예, 예. 아니, 그러면 편의점을 아버님하고 같이 하시고. 네네. 한 자리에서 26년째 세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세 개를? 네. 아우, 아, 세 개를? 네. 아우, 그러면 어머니. 모두 다 세 개네요. 네. 어머니, 그러면 세 개를 어머니가 그러면 여기 한번 이렇게 시간대별로 가서 다 관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네. 쓰레기 분리 수거는 아르바이트가 잘 안 합니다. 아. 네, 그것도 아, 열심히 해야 안 됩니까? 그럼 일이 많으시겠네, 진짜 보니까. 세 개면은 하실 일이 귀촌 안 되겠는데. 그리고 제가 또 남편하고 네. 저하고 아직 병원에 입원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아. 먹는 약도 없습니다. 예, 네, 왜냐? 젊은이들이 하루에 우리 문턱을 그렇죠. 몇백 명씩 그렇죠. 오니까 좋은 편의점은 그 기운을 받아가지고 맞아요. 제가 건강한 것 같아요. 맞아요. 참 좋은 말씀. 저는 나이 드셔가지고 귀촌하셔서 이렇게 자연과 벗삼아서 사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백삼자 어머님을 직접 이렇게 뵈니까 귀촌은 어머니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아요. 어머니. 왜냐하면 어머니가 지금 굉장히 활동적이고 하고 싶으신 것도 많고. 네, 많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제가 지금 말씀드릴까요? 아니, 제가 우리 아버님한테 좀 말씀드리고 나서. 아, 네. 아니, 어머니가 이렇게 활동적이시고 지금 또 그렇게 편의점에서 우리 젊은 사람들 만나서 기운도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이런데 오히려 저는 우리 어머님은 귀촌하시면 병날 것 같아요. 너무 조용하니까 거기는. 그래서 백삼자 어머님은 서울에서 관리 그거 편의점 이거 관리하시고 이렇게 돌아다니시고 활동적으로 사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아버님이랑 가끔 다녀오시고 그래서 맞아요. 바람 쐬러. 예. 또 셋째는 제 이름을 개명을 해야 됩니다. 개명을 해야 됩니다. 삼자. 네. 삼자. 네, 두 분이서 좀 지어 주십시오. 근데 저는 제가 삼... 올해 일은인데 네. 일은 잔치를 해야 되니까. 근데 나는 삼자가 너무 매력이 있는데. 제가 네. 세례명이 백안나라서 네. 우리 본사 사장님도 네. 백안나로 알고 제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 본명을. 네. 그러면 아. 내가 장 숨깁니다. 가명으로 백안나를 네. 쓰시는 거예요? 네네. 네. 아니죠. 세례명. 아니 그러니까 세례 일반적으로는 안나라고 쓰시는 거예요? 그럼 딴 데 네. 가서. 네네. 오늘도 여기 그 이름을 숨기려고 그랬더니 뭐 작가님이 여기는 절대 그런 건 안 된다고. 안 돼요. 그리고 와서 백안나입니다 이래도. 네. 우리가 안 믿어. 안 믿어. 공연세 우리나라에 전국에 한 명 있을까 말까. 안나는 없어.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이름을 세상에 알릴 필요도 있으시다. 더 잘 되고 더 건강하시려면. 아니 어머니 이름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지금 오히려 요즘 복고바람이 불어가지고요. 예전 것들을 다시 이렇게 막 그 뉴트로라고 그래서 네. 하는데 어머니 이름이 너무 매력적인데요. 그리고 어머니 이름 때문에 그동안 잘 되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삼자가 너무 인연이 많잖아요. 딱 삼자가 들어갔는데 아들 세 명 기가 막히게 네. 편의점 세 개. 이거는 어머니 손자 세 명에 손녀 세 명입니다. 와! 와!
어머니 삼을 어머니 시그니처로 어머니는 이거 삼자를 그러면은 바꾸지 말까 해야 돼. 오늘 여기서 개명까지 다 지었다고 그랬거든. 삼자. 삼자는 안 돼 안 돼. 칠순 잔치 할 때 사회자가 지금부터 백 안나 여사님의 백삼자 여사님의 칠순 입에 딱 달라붙잖아요. 네. 정말로 진심은 진심으로 아들 세 명, 편의점 세 개, 손녀 세 명, 손자 세 명. 이거는 이거 운명이에요. 진짜 운명. 진짜 아주 잘 맞추시네. 이거 운명.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주 어머니, 명당이다. 어머니 그리고 지금 어머니 진작 찾아올 터. 지원이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지원이 아저씨한테 일로 와봐. 진짜 귀엽게 생겼다. 어머니 지원이. 고민 없으셔 이제. 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또 말씀이 있는데 네. 백지영 씨가 우리 집안인데 아 같은 백 씨 아. 그쪽에서도 알고 있나요? 어머니랑 집안이라는 걸? 진짜 친척은 그렇죠. 아니고 그냥 수원 백 씨 그런데 이제 백지영 씨를 만나는 이유는 네. 가수의 꿈을 꾸고 있거든요. 아 가수까지요? 어머니 이제 자식들이랑 상담하시죠. 네, 저희 그리고 프로그램 나는 예능을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봐요. 네, 네. 네. 그래서 우리 여기 보살님은 네. 저하고 술을 같이 한번 먹어야 되겠습니다. 야. 왜냐? 예. 아주 신부감이 아주 1등 신부감이 있습니다. 신부감이. 아. 예. 저희 편의점에 오세요.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 네. 좀 쌀도 좀 부치드릴게요. 농사님. 아니, 저 그 근처에 가면 진짜 한번 들릴게요. 아이고 가면. 약속했습니다. 신림동 언제 가는데? 그럼 언제 갈지 모르지. 언제 갈지 모르는데. 그거는 아니죠. 약속을. 아니 진짜로 그 동네 가면. 몇월 며칠 약속을. 아니 왜냐면 저희가 촬영을 다니잖아요. 촬영을 쭉 다니니까. 신림동 안 가 잘 어머니 촬영. 혹시 갈 일이 있으면 안 가, 안 신림동 가. 앞에 편의점에. 안, 가. 안 가는데 안 가는데. 아니 왜냐면 또 마침. 이제 그 내 잘 팔리는지 한번 좀 보러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아유 그럼요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안 자. 먹어도 다 알아요. 안 먹어도 다 알아. 아니죠. 아니에요. 어머니 이거 하는 대로 하셔야지 앞으로. 네. 자 어머니 꿈을 기원하면서 하나 딱 뽑으셔. 아이고 제 앞에 있는 거 뽑아야 돼. 네, 우리 어머니가 꿈이 많으신데 어머니 꿈을 다 포기하고 사셨네. 아... 야, 딱 나온다. 인생을 마음껏 즐겨라. 와, 진짜 젊게 잘 나온다. 와, 진짜 젊게 잘 나온다.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자, 그리고 지원이 배고프대요. 우리 이 방송 보시는 모델 쪽에 그 아시는 분들 있으면 어머니 딱 핏 보시고 네, 어머니 시니어 모델 또 네. 있으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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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마지막으로 나, 어머니, 나가시면서 어머니 나가시면서 모델 워킹으로 한번 나가시는 네. 걸로 이렇게 할게요. 마무리를. 네. 네. 자, 건강하세요. 지원이 안녕. 지원이 또 봐. 네. 어? 어머니 저기서부터 절로 딱 나가시면은 자, 어머니 모델 워킹으로 이렇게 어머니 도셨다 이렇게 가실게요. 네. 자, 어머니 가십니다. 아, 멋쟁이세요. 어머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커플이야? 아 네. 아 네. 어? 그래? 너는 어? 그래? 너는 미안해. 넌... 되게 예쁘게 생겼다 근데. 야, 미안한데. 근데 너는 약간 태민이한테 미안하긴 한데 태민이한테 미안하긴 한데 샤이니 좀 태민이 느낌으로 살짝. 너는 약간 의외다 근데 이렇게 손 잡고 있고 그러니까 우연형 미안해. 이제 근데 너 완전 남자다운 거지? 아, 네. 너 완전 남자다운 거지? 아, 네. 저는 상남자라고 봤어요. 목소리가 네. 약간 이제 그래서 이름? 네, 저는 최민우. 그 여자친구는? 저는 최지혜예요. 지혜? 네. 몇 살이야? 저희 25살. 그렇게 안 보이는데도 25이야? 지금 뭐해? 저희 지금 학생이에요. 아직도?
군대 갔다 왔니? 아니요, 아직. 저 약대 공부가 좀 길어져가지고. 약대 다니는구나. 네. 졸업하고 이제 가려고. 둘 다 같은 과야? 저 근데 다른 학교 같은 과예요. 저도 약학. 아, 약대 전문. 지금 만난 지 얼마 됐어? 네, 600일 이제 넘었어요. 600일. 2년 가까이 다 됐네. 내가 보니까 둘이 사이가 너무 좋고. 그래, 너무 예쁘다. 근데 뭐 무슨 문제가 있어? 이제 남자친구가 저보다 예뻐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동성 커플로 바꿀까봐. 그치. 아니 솔직하게 나도 지혜야. 솔직히 나도 놀랬어. 아, 솔직하게 너보다 이쁘다고까지는 아니야. 이쁘진 않은데. 네 눈에는 이뻐 보이는데 솔직히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약간 니네가 들어왔을 때 우리도 처음 봤을 때 어? 여장 뭐 이런 느낌은 있어. 왜냐하면 얘가 워낙에 몸도 이제 여리여리하고 얼굴도 주먹만하고 헤어스타일도 또 저렇고 옷 입은 것도 이러니까 오해할 수 있는 건 있는데 너보다 이쁜 정도까지는 아니야. 솔직히 냉정하잖아. 주위에서 막 여러 가지 오해를 하거든. 이해돼. 어? 쟤네 동성끼리 만나라는 것도 충분히 너랑 대화 안 나누면 그럴 수 있다니까. 얼마 전에 저는 여자 장실에서 이렇게 손 씻고 있는데 남자 장실 쪽에서 아저씨가 와막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러지? 방금 나왔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네. 아저씨야. 그럼 어떻게 보여줘? 아저씨야. 그럼 어떻게 보여줘? 아유. 그럼 이렇게 소리 지르고 나갔다 이거 다시 위에 보고 이렇게 오시던데요. 우리 남자가. 근데 지금 네 스타일이 보이시한 느낌이 맞아. 있는 여자들이 이런 스타일 많이 해.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스타일 때문에 더 오해를 받을 거야. 너 그리고 가방도 여자친구 네가 핸드백을 메고 다니면 그러니까 너는 이제 매너로 하는 건데 야 씨 너가 그걸 메고 다니면은 야, 넌 원래 스타일이 그런 거야? 아, 원래 아니었는데요. 요즘에 뒷머리 그렇게 하는 사람 없는데? 저 김병지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아니, 너 포마드 같은 걸로 해. 좀 남자답게. 사실 이걸 제가 추천했거든요. 다녀보는 거 이걸 제가 추천했거든요. 근데 이제 또 머리가 이렇게 되게 작잖아요, 얼굴이. 그래서 이거를 기르면 좀 그러면은 네가 머리 하기 싫으면 네가 더 기르고 네가 푸모드 머리를 하고 다녀. 네가 푸모드 머리를. 바꿔 그냥. 아까 야 누구 한 명은 희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싫다면은 그렇잖아요.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지. 어? 지혜가 바꿔 그냥 아예. 아니면은 그 상체에 티셔츠를 너는 시스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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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늘 입고 다녀. 아니 그러면 그럼 오해할 게 없어. 아니 설마 여자가 저러고 다니지 알 거 아니야. 제가 아니 너 오해를 받기 싫으면 네가 그거 감수. 그래야지 사람들이 저하고 대화할 때 제 삼행은 보면서 대화해야 되는데. 아이 그건 네가 감수해야지. 니네 뭐 사귀는데 다른 고민은 없니? 아니 그런 것보다는 장거리로 지금 연애하고 있어. 그럼 그냥 주말에만 만나는 거야? 네, 이제 학기 중에는. 지혜는 이제 애박이 안 되는 애니까 얘가 올라와야 돼요. 지혜는 이제 애박이 안 되는 애니까 얘가 올라와야 돼요. 그치? 야, 100% 알지. 지혜는 들어가야 돼. 네가 뭐 보고 싶으면은 몇 시까지 들어가야 되니? 저 10시 봐봐요, 10시까지 아무 의미 없는 게 어차피 집에 10시까지 들어가도 얘네 막 다 해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만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진짜 부모님들도 모르시는 게 진짜 모르세요. 아니 낮에도 다 열어요. 다 낮에 열어. 아니, 이제 지혜랑 민우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요. 내가 너무 내는 그렇지 않다. 억압 두지 마시고. 얘가 주말에 올라와서 얘네 둘이 그럼 뭐 하겠어? 낮에 만나가지고 맨날 여기 뭐 길거리만 돌아다니겠어요? 네, 길거리만 돌아다니고.
그런 사람도 있대요. 그런 걸로 하자. 아. 야, 오케이? 빨리 시간 얼마 없어. 빨리 밥 저녁 먹고 빨리 바르면서. 빨리 가. 빨리 가. 이쁜 사랑하고. 그래. 제 바지도 제. 이거 봐. 이게 무조건. 태권도 배우는 거야? 뭐야? 야, 백 백. 야, 백 백. 야, 어떻게 할 거? 아, 나 저거. 마, 바지 저 뒷모습 뭐야 저? 자, 이거. 됐어. 저는 당연히 나는 제가 훨씬 예쁘니까. 나는 이렇게 옆에서 민우를 보잖아. 그러면 눈이 진짜 너무 예쁜 거야. 나보다 항상 더 예쁘다. 제가 훨씬 진짜 항상. 상담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 남자친구의 스타일이 이제 머리도 자르고 포마드를 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어디서 본 사람 같은데? 아, 저를요? 어디서 봤지 왜? TV에서 본 것 같은데? 저를요? 어. 저는 어떻게 TV에서 보셨지? 나는 초면이야, 확실한 거. 얘는 이름 뭐니? 이름은 장명진입니다. 명진이. 네. 저는 강춘혁입니다. 춘혁이? 예. 춘혁이 어제 술 마셨어? 예. 그치? 춘혁이 어제 술 마셨어? 예. 그치? 예. 씨. 야, 점쟁이야. 아주 뭐 제대로 때렸는데 술 얘. 죽었다 일어났는데 뭐 거의. 아, 뭐. 예, 거의. 얘는 무슨 고민이 있어서 왔어? 저는 고향이 북한이거든요. 아이씨, 장난하고 있어요. 아,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탈북자거든요. 탈북자거든요. 너 어딘데 고향이? 함경도입니다. 함경도 어디? 온성. 어디? 온성. 온성. 온성? 네. 한국 지도 보면 맨 위에 중국, 러시아. 아, 다 진짜야? 북한 진짜야? 네, 진짜. 너도 그러면 같이? 저도 같은 고향. 진짜? 네. 네. 고향 선후배야? 예, 네, 같은 동네. 근데 고향 선후배인데 함경도 고향 선후배구나. 예, 예, 온성에서. 같이 내려왔어, 둘이 그러면? 이 친구가 먼저 도망갔고요. 이 친구가 먼저 도망갔고요. 그 후에 제가 도망갔습니다. 예. 이게 뭐 지금 우리는 웃으면서 듣는 얘기긴 하지만. 너 니네 원래 그 고향에서도 알았었어? 본 적 있어? 예, 예, 얘네 뭐 외할머니 집 건너편에 살고 있었거든요. 저희 진짜? 외할머니, 예, 그래가지고 이 친구 아버지랑 저희 아버지가 원래 북한에서부터 술 친구. 아, 그래? 지금은 예, 저희가 술 친구. 예. 와, 와, 니네 근데 대단한 진짜 인연이다. 예, 엄청난 인연이에요. 춘혁아, 그러면은 명진네 가족이 먼저 내려갔을 때 네. 동네에서는 어떤 분위기였어? 그런 게 되게 궁금했어. 야, 명진네 다 갔대! 네, 그랬잖아. 그럼 동네에 막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기류가. 반동이라고 소문나가지고. 예, 예, 예. 그때는 경비가 엄했죠. 야, 근데 어떻게 탈북을 한 거야? 그래, 막 그냥 갑자기 가족이 그냥 밤에 확 도망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저 나올 때가 98년도거든요. 그러면 그때가 북한이 고난행군 진짜 어려울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장교 출신이었어요. 군인. 그래가지고 뭐 말투도 다 명도거든요. 가자! 먹자!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근데 먹고서 먹을 게 없어요 근데 북한에. 장교면은 장교 가족은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아무래도 일반 시민보다는 먹고 살기가 나은데 아버지가 병이 걸려가지고 병사 제대 강제로 당했어요. 의사. 의가사. 네, 맞습니다. 의가사. 예.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평생 군 생활하다 보니까 돈 버는 법, 사회생활하는 법을 잘 몰라가지고 그때부터 가족이 급격하게 어려워졌죠.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가자! 이렇게 된 거야? 아버지가 온성으로 올라온 거죠. 군 생활하다가. 그리고 가족이 다 올라와서 북한에 그때 파라티부스라는 좀 유명한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몸 좀 누우시고 동생이 북한 말로 뭐 강령실이라는 게 있어요. 강한 영양 식조라고. 예, 그래서 동생은 강령실 당겨가지고. 아, 북한에서도 말 줄이니? 아,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예, 근데 어찌됐건 강령실은 말이 있었어요. 강한 영양 식조. 예. 강한 영양 식조. 강한 영양 식조. 강령실. 예, 강령실. 예. 와, 대박이다, 진짜. 예,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막 친척, 친구집 이런데 식량 구하러 다니시고 아버지가 길 떠나면서 그랬거든요. 네가 장남이니까
어머니랑 동생 좀 잘 돌보라고. 그래서 저도 어느 날 눈 떴는데 너무 배고프고, 아 오늘 어머니 약도 먹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저가 뭘 식량을 안 구하면 우리 가족이 좀 위험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뛰어들어갔어요, 강냉이밭. 그래서 두세 개를 막 씹어먹다 보니까 좀 정신이 든 거죠. 그러니까 집에 있는 동생이랑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옆구리에 한 세 개 끼고 딱 나왔어요, 강냉이밭을. 딱 나왔는데 그때 90년대 말 보면 군인들이 북한 감자, 옥수수 밭을 지켰거든요. 워낙 도둑이 많아서 식량을. 진짜 재수없게 그 군인이 딱 맞으신 거예요. 군인이 딱 하는 거예요. 야, 나라 하는 거예요, 강냉이를. 근데 이거 저 도저히 못 넣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셨는데 좋게 말할 때 나라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도 계속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 이거 주걱인가요? 박죽? 이걸 대머리판. 네, 대머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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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 대머리판. 네. 개. 개머리요? 한국에서 개머리판이라고. 아, 개머리. 대머리까지 생겼다. 아, 그래서 개머리판. 예, 네, 알겠습니다. 그 개머리판으로 여기를 쳤어요. 지금 여기 상처가 있는데 그때 저가 맞고 기절하고 눈 뜨니까 병원인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니까 군인이 가방에 강냉이를 몇 개 더 꺾어서 미안해서? 예, 예, 미안해서. 아, 미안해서. 예, 옷고 뛴 거죠. 저를 병원까지. 그래서 놓고 간 거예요. 근데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거면 어머니랑 동생이랑 오늘 배 터지게 먹잖아요. 그래서 진짜 병원에서 집까지 거리가 한 2, 3km 되는데 좀 뻥 좀 치면 한 진짜 5분 만에 달려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쁨에 그냥 부모님한테 드릴 수 있다라는 동생이랑. 네, 그래서 그걸 밀고 가서 그날은 감에다가 북한 감에 쓰거든요. 감에다가 어머니랑 감아솥. 네, 감아솥에 어머니랑 동생이랑 그날은 배 터지게 먹었죠. 그렇게 먹고 아버지가 얼마 후에 돌아오셔가지고 저가 머리 터져 있고 어머니 누워 계시고 동생은 영양실조 걸리고 이런 집안 사던 걸 보고 야 도저히 못 살겠다. 이렇게 살 바에는 목숨 한번 걸자. 두문강에서 죽던 중국 도망가서 배불리 먹고 살던 죽느냐 사느냐 그 문제니까 뛸래? 해가지고 저는 딱 한마디 했죠. 저는 조국을 벌 자신이 됐습니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저랑 동생이랑 어머니랑 그래서 강을 걷는 거야? 네. 어떻게? 아버지가 그 군인 한 명이랑 좀 얘기를 좀 해가지고 담배 좀 주고 뭐 물품을 좀 준 거죠. 그래가지고 숨죽이 있다가 아버지가 신호주면 먼저 뛰어라. 아버지가 맨 뒤에 혹시 모르니까 맨 뒤에 뛰겠다. 그러면 그때만 해도 총을 막 쏘거든요. 혹시 모르면 아버지 뒤에서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어머니 뛰게 하시고 동생 뛰고 저가 뛰고 아버지 뛰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고 있다가 연변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거야? 연변에서 한 1, 2년 살다가 또 여러 지역 다녔어요. 근데 아버지가 북송, 아버지가 북송 당했거든요. 왜? 저희 가족을 신고했는데 집에 그날 아버지가 있은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북송 당하시고 고문을 하도 세게 당하니까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 하셨대요. 근데 죽으려고 마음 먹으니까 저랑 어머니랑 동생이 생각났대요. 그래서 아버지는 못을 삼키고 입원한 거죠. 뭐? 못. 못? 대못. 대못을 삼키셨어? 네. 북한에서. 그래서 감옥에서 병원으로 보낸 거죠. 아, 이 사람 금방 죽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이렇게 해봐. 피를 안 나오게 해라. 그래서 밤에 2층이었는데 거기서 창문에서 뛰어내려서 다시 두만강을 해가지고 다시 또 재탈북하신 거죠. 야, 아버지는 정신력이 좀. 일단은 우리 저 명진이 스토리 이거. 탈북 스토리 들었고 출력이 준비됐어? 준비됐으면 좀 짧게 얘기해주라. 준비됐으면 좀 짧게 얘기해주라. 아, 야, 너무 길게. 춘혁이는 어떻게 됐는지. 너 어떻게 넘어왔어? 야, 춘혁아, 너는 물 한 잔 마셔라. 일단 너 이거. 너 지금 봐, 쭉 마셔 한번. 춘혁이는. 야, 너 갖고 있어, 갖고 있다가 마셔. 자세가. 감사합니다. 술을 춘혁아. 그래도 그 다음 날 아침에 방송 나올 건데 술을 그렇게 먹고 너. 얘기해봐, 그래. 너 어떻게 됐어? 저희도 이제 같은 고향이니까 이제 뭐냐. 인성. 예. 경제난이 오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파라티부스, 장티부스, 코레라 이런 병까지 돌면서 어머니가 알아누우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중국을 먼저 가셔가지고 몰래 저희는 몰랐거든요. 갔다가 1년 있다가 잡혀오셨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다가 잠깐 병보로 이렇게 나오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아버지께서 이제 여기서는 미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때 소문 났거든요. 얘네 어, 중국이라고 이제 가야 된다. 어, 어. 그래가지고 예. 어. 근데 저는 안 가겠다고 했거든요. 그때는 얘는 가겠다 했지만 저는 죽어도 조국을 지키겠습니다다가 어. 예 아버지한테 뺨 사상 교육이 잘 됐네요. 예. 뺨 한 대 맞고 정신 차려가지고 여기 군인한테 맞았는데 아버지한테 맞았어요. 저는 아버지한테 맞았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98년도 3월에 두만강이 그때는 안 녹았거든요. 얼어 있을 때. 예, 예. 그래가지고 얼음을 타고 가족 함께 같이 넘어왔어. 뭐 하여튼 그래, 그래, 잘 그래, 왔고 지금 잘 뭐 왔어, 그래. 그러면 네. 중학교 때 네. 한국 중학교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그게 정상적으로 네. 한 거야? 네 맞습니다. 중학교, 오.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대학교 나. 오 잘했구나. 네. 너 서강대 나왔어? 너 서강대 나왔어? 네. 뭐 전공했어, 형님? 공부를 그래도 잘했으니까 서강대 들어간 거 아니야? 아. 열심히 했습니다.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아니 서강대 들어갔을 정도면 뭐 전공했어? 물론 뭐 특별 전형이 있겠지만 경영학과. 경영학과. 네 들어갔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데 근데 경영학과 나와서? 저 지금 랩 하고 있습니다. 랩 하고 있습니다. 너와 나의 연결고리. 래퍼야? 되고 싶습니다. 되고 싶습니다. 너 33시 너 33살에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 그치 아니 그거 내 힙 어우 수익 있네. 네. 서강대 경영학과 출신의 탈북 래퍼야 지금? 네 탈북 래퍼. 근데 너 어디서 본 거 같아. 너 쇼미 나간 적 있지? 예 어떻게 해요? 너 떨어지지 않았냐? 떨어졌습니다. 얘 얼굴을 내가 본 거 같아. 근데 그 잠깐 나왔는데 그 잠깐 나왔지 그치? 네 그래도 그 얼굴이 그냥 잊혀지지가 않네. 준영이 뭐예요 그러면 지금? 네 저는 홍대 미대 나와가지고 예 지금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가 겸 넌 작가야? 예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와 그림도 좋네. 야 씨 야 이 그림 무섭다 야 이거 만화 같은 야, 너... 우리 아버지가 홍대 미대 잘해줘요. 우리 아버지 후배네. 네. 야, 그 씨 술이 어울리네 그러다 보니까. 예, 그 낙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 진짜로. 다들 학벌이 좋다. 운 좋게 어? 들어가가지고. 훌륭하다. 춘영이 너는 그런 그림만 그려? 저는 쇼미더머니 시즌 3에 나갔었거든요. 넌? 시즌 3에 나갔었거든요. 넌 왜? 야. 저는 목걸이를 받았었습니다. 어, 목걸이 네, 받았어? 목걸이. 저는 목걸이를 받았었습니다. 어, 목걸이 네, 받았어? 저는 목걸이 1차 받았어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예, 바로 만나뵙죠 2차에서. 어 잠깐만 1차를 받아 1차 한 번도 못 받고 꿈입니다. 예, 전 싱글도 냈고요. 예, 아 진짜? 예, 전 싱글도 냈고요. 아 진짜? 예, 싱글 노래도 냈고. 어디서 냈어? 네 돈으로? 예, 제 돈으로 뮤비까지 찍어가지고. 어 진짜로? 예, 예. 지금 또 준비하고 있고요 앨범. 와. 그래서 야, 내 고민을 얘기 안 했어 여태까지. 야 뭐가 고민이야. 그래서 아, 나 얘네 지금 너무 나왔는데 아 온성 형제. 아 예. 그러니까 저는 북한 태어나서 중국 살고 한국 와서 그만의 뭐 이야기도 있고 저가 하고 싶은 말을 좀 재밌게 좀 유쾌하게 전달하고 싶은데 그걸 찾은 게 어쩌면 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솔한 이야기로 다가가고 싶은데 주위에 반대가 너무 심해요. 언제부터 네 꿈이었니 래퍼가? 제가 형 처음 나왔을 때 보고 감명 받았거든요. 어. 그래서 그때 랩이라는 거를 처음 눈을 떴고 그리고 우원재 씨 혹시 뭐 알약 두 봉지면 내 이야기를 얘기할 수 있지. 그때부터 오 자기 얘기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가사 쓰고 비트 듣고 시작했거든요. 32살에 시작했구나. 네, 네. 남들은 지금 12살에 시작을 하는데 네가. 그래도 탈북은 빨리 했으니까. 네. 탈북은 빨리 했으니까. 네. 그래서 남들보다 그건 일찍 했으니까. 남들보다 빠르게 그럼 결정도 빨리 내렸고. 제가 배발을 그렇게 잘하거든요. 네. 가만히 있어. 얘네는 아 랩할 게 아닌데 난 너무 웃긴데 얘네. 나 미치겠는데. 래퍼보다는 얘는 개그맨이. 배우 쪽 얼굴도 있어. 개그맨이 더 아니, 잘 어울릴 수도 있을 것 저기 북한에서 내려온 가정을 들어보니까 되게 지루하게 얘기하더라고. 개그맨 정도. 좀
저도 지루했어요, 말하면서. 아, 이렇게 지루했나. 내가 네. 표정이랑 이런 게 웃겨. 얼굴이, 명진이 네가 얼굴이 연예인 얼굴인 게 사람들이 한번 보면 잊어먹지 않는 얼굴이야. 아니, 그러고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고 우리 김영곤 선배님이랑 김영곤 선생님이랑 많이 닮았어. 이미지도 비슷해. 아, 그 얘기 종종 그치? 듣습니다. 어르신들이. 아니, 예전에 뭐 우리가 최고의 네. 그 스탠딩 개그의 1인자셔. 코미디언인데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일단은 랩부터 한번 해봐요. 너, 그래. 너 그때 나갔을 때 한 랩 한번 해봐. 오디션 통과했던 거, 진짜 목걸이 받았던 거. 아, 똑같이. 그거요? 그 너무 센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여기 괜찮아, 여기. 해봐봐. 아, 여기 다 괜찮아. 해, 괜찮아. 예, 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 참가자. 자, 볼게요. 예. 내 이름은 강혁, 함경북도 온성에서 왔지. 내 이름은 강혁, 함경북도 온성에서 왔지. 거기가 어딘지 아니? 거기는 리설주가 조국의 어머니. But she's not my 어머니. 내 어머니가 아우제에서 얻은 거 결핵. 딱굴 판도 착취해서 만든 것은 핵. 배대지에 살이나 배. 도발은 그만 만들 때 됐네, 식스팩. 오, 야. 오, 느낌 있는데, 라임이. 오, 너, 야. 너 래퍼 할 때 이름은 그냥 강혁이야? 춘자 뺐어? 강춘혁으로 그냥 본명 쓰고 있습니다. 너 좀 전에 강혁 그랬잖아. 그때는 좀 춘자를 빼버렸거든. 아, 근데 넣어야겠더라고요. 왔다 갔다 해요? 야, 근데 수익 있었어. 그냥 뭐 라임도. 라임도 좋고. 실력이 있네. 어, 실력이 있어. 아, 난 괜찮아. 자, 그러면은. 너 해봐. 자, 우리 명진이 한번. 명진이 왜 떨어졌는지 한번 봐볼게. 여기서 떨어지면 촉살할 것 같은데. 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직도 니들은 평화. 끊임없이 지속적인 북한의 도발. 입으로는 쉽게 말해 한반도 평화. 행동으로 보여주지 대포동 미사일. 행동으로 보여주지 대포동 미사일. 행동으로 보여주지 대포동 미사일. 볼 때마다 놀래 장군님 뱃살. 아직도 현실을 독재하고 고통. 무관심의 녹슬어가는 38선. 그저 아는 건 평양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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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매일매일 꿈을 꿔 남북이 평화롭게 사는 모습. 관심을 가져 해 그곳이 통일. 나 온 김에 말 좀 할게. 살자 같이. 반대할 만한데. 네. 반대할 만한데. 뭐. 네. 그게 아? 고민입니다. 아? 어, 그러니까 명진이의 랩은 네. 그거 같아. 인천 앞바다의 사이다가 또 복부 없이는 못마십니다. 너는 좀 느리다. 느려. 랩이. 야, 명진아. 어? 너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랩 전문가는 아닌데 얘가 발음이. 발음이 이상해. 혁이는 발음이 명확해. 근데 네가 발음이 조금 이렇게 말을 씹는 게 조금 있네. 네. 약간 좀 옛날 비트 둥둥 딱. 너 해봐봐. 해봐. 그 붕치 치코 붕치 치코 붕치 치코 붕치 치코 붕치. 네 랩 해봐. 시도 붕치 시도 붕치 시도 붕치 집 랩하라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평화. 끊임없이 지속적인 북한의 도발. 입으로는 쉽게 말해 한반도 평화. 행동으로는 우리 땅. 행동으로는 우리 땅. 우리 땅. 아, 원래. 뭐 이런 거 하나 있어? 네 만의 손동작? 쇠? 지금 하고 있는데. 아, 봐봐, 한번 보여줘봐. 일어나서 한번 해봐. 딱 오게해주고 또 왜? 저 레게 레게거든요. 아, 해봐봐 할까. 레게? 내 송민호도 소개시켜줄 수 있어. 일로 와서 해봐봐. 네, 알겠습니다. 야, 너 근데 한국 와서 한국 온 다음부터는 많이 먹었나 보다. 자본주의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어, 자, 가봐봐. 괜찮아, 해봐봐. 아, 잠시만요. 아, 괜찮아, 괜찮아. 속상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평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평화. 끊임없이 지속적인 북한의 도발. 입으로는 쉽게 말해 한반도 평화. 입으로는 쉽게 말해 한반도 평화. 행동으로 보여주지 대포도 미쏠. 대포도 미쏠. 볼 때마다 놀래 장군님 뱃살. 아직도 현실은 독재와 고통. 나는 매일매일 꿈을 꿔 남북이 평화롭게 사는 모습. 백두산 정상에 자동차 타고 남남북녀 연애와 결혼. 나온 김에 말 좀 할게 살자 같이. 근데 약간 이거 내가 이거는 타령 아니야? 아니 이게 왜냐면 아, 그쵸. 너, 타령 아니야? 아니 이게 왜냐면 아, 그쵸. 타령 같죠? 아니 이게 뭐냐면 너 이거
따라했어. 이게 의미 있네. 의미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이거 시작부터 그 음을 따라했어. 따라한 게 아니라 제가 부르다 보니까 저 독도 노래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 그 음이 맞춰진 거예요. 아. 저가 그 위대한 노래를 따라할 수가 없죠. 네. 자 네. 일어난 김에 제 네. 들어가. 퇴근하겠습니다. 솔직히 냉정하게 수액 있게 한번 얘기해봐. 랩 누가 더 잘하는 거야? 선배가 더 잘합니다. 아 그건 힙합이 아니야. 무조건 내가 잘하는 거야. 나가라! 나가라! 어디서? 그건 수액이 아니야. 힙합은 네. 못해도 내가 어 우리나라 짱이라는 생각을 나가라고. 잠깐만. 너 급하니까 사투리라 보내. 야, 야 네. 얘네는 아니 내가 왜 이 얘기 이 노래 듣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얘네는 아예 랩보다도 니네 둘이 뭐 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어? 온성브라더스라든가 아니 이거 저기 춘혁이는 되게 진지해 진지하고 아니 얘도 웃겨 얘도 진지한데 아니 얘도 웃겨 얘도 진지한데 너 때문에 나가 웃기잖아 얘도 얘네 둘이 합도 잘 맞고 센스가 좋아요 말하는 센스가 굉장히 좋다고 지금 이런 유쾌함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필요가 있거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 진짜 행복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힘이 있는 거야. 내가 오늘 니들 이걸 만약에 이거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럴 거고 니들 보면서 내가 지금 느낀 게 뭐냐면 나도 그동안 우리 탈북하신 분들에 대한 편견이 아직도 조금 더 있는 게 아닌가. 왜냐면 막 덜 밝다라는 생각이 나한테 있었던 거 같아. 늘 그렇지 그런 게 있지. 근데 진짜 탈북하신 분들 중에 니들 같은 사람들은 내가 오늘 처음 보는 거야. 완벽한 유쾌함, 밝음. 그래서 랩을 죽어도 하겠다고? 랩을 해서는 지금 현재 돈을 벌 수가 없잖아. 뭐 먹고 살아 그럼? 뭐 점심은 보통 라면 먹고 저녁은 아니. 뭐 점심은 보통 라면 먹고 저녁은 아니. 네가 먹는 거 말고 앞으로. 그저 저는 그저 저는. 너 거지 고조했지 고조했지 지금 너 거지 고조했지 고조했지 지금 고조 저는야 15살에 넘어왔는데 아직도 고조 이러면 어떻게 해 어머니가 아직 씁니다 고조를 고조 채널 돌려 하면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수녀가 고조는 아니지 아직은 그지 예. 고조를 아직도 쓰냐 야 고조 이러면 래퍼 고조 죽인다 어우야 지조로 래퍼 고조 어. 어? 앞으로 뭐 먹고 갈 거냐고 그냥 조만간 뛸 때부터 뭐 먹고 살지 이거는 생각 안 했습니다 어 멋지다 진짜로 그래서 일단 뜻 있으면 가보자 그럼 네. 그러면 이거 어떠냐 내가 볼 때는 너 혼자 하고 너 혼자 하는 것보다 그룹을 만들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니? 그룹을 만들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니 왜냐면 저는 잘 랩을... 실수하는 거지 준혁이 입장에서 막 속상합니다. 일도 없지 얘만 보면 막 속상해요 안타까워요 준혁이는 지금 명진이 보기에는 아직 그냥 같은 랩을 하는 책에 아껴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전화를 안 받아요 너무 다른 사람, 이 사람 뭐 막 얘기하고 있어 제가 내가 미안하다 사과할게 지금 근데 둘은 안 어울려 내가 봤을 때는 간사람 각자 일을 해야지 아, 절대 안 어울려 아니야 안 어울린다니까 그리고. 아니야 안 어울린다니까 반대기 때문에 어울린다고 춘혁이는 안 해줄 생각도 없고 안 어울려 얘는 허이 니네 요리는 잘하니?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요리? 예 저는 술 안 주는 북한 음식 이런 그래? 거 그래? 나는 니네 하다 나중에 정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되잖아 그러면 그냥 니네 그 온성에 제일 유명한 음식 뭐냐? 저는 고사리가 맛있었고요. 가지 볶음 이런 거. 아니 온성을 대표하는 요리가 뭐 있을까? 먹을 게 하나도 못 먹었습니다. 못 먹어서 낫지 않습니까? 왜 계속 물어봅니까? 못 먹었습니다. 못 먹어서 낫지 않습니까? 왜 계속 물어봅니까? 국수죽. 못 먹어서 나왔는데 뭘 먹어서 국수죽. 국수죽. 국수죽? 예. 국수죽은 뭐야? 새투리죽. 털 뜯어가지고 그냥 넣으면 그냥 죽 됩니다. 그건 못 팔고. 아니 나는 니들이 못 먹어봤습니다. 아 왜 그래요? 못 먹어봤는데 왜 계속 물어봤어? 온성에 막 먹을 게 없대잖아. 온성 면옥 해가지고 나중에 얘네 둘이 가게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 그건 사기 아닙니까? 어? 사기지. 왜? 온성에 면옥이 없는데 어떻게. 아니 그 니네가 온성에 있다 왔으니까. 아, 사기야 그냥. 온성에 있다 왔으니까 온성 면옥. 네. 아.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야, 이거 동서남북 좀 해줄게. 네 미래를 한번 좀 네, 해줄게. 어디 알지? 네? 얘기하지. 자, 어디로 이, 갈까? 뭐 통에 세 번, 뭐 만에 세 번, 뭐 신에 뭐 몇 번 해가지고. 아 동서남북 그런 게 있어. 어 처음 봐. 신통방통점이야. 아. 통에 두 번? 통이 두 개잖아. 통에 네 번? 아니 무슨 아, 색 통? 아. 방송이 어렵네요. 자, 통이 한 번. 아니 컬러를 얘기하라 컬러를. 신통에 통일 할 건지 방통에 통을 할 건지 얘기를 해주라고. 그래서 북한에서 후백팀만 봐가지고 잘 안 보여요. 야, 왜 개그 시키면 안 되냐? 그러니까요, 얘 재밌어. 그래 그쪽으로 가는 데 가지 말고. 조용하라. 자, 통에 아 그럼 검정색 통 두 번, 파랑색. 한 번 가겠습니다. 방 한 번 가겠습니다. 어. 네. 두 번, 방 한 번. 하나. 어려워하시나? 둘. 방 한 번. 하나. 뭐야? 하든지 말든지. 하든지 말든지. 야, 이 신이 내린 적이다. 하든지 말든지래. 아, 여기 보면 막 죽을 각오로 덤벼라 막 이런 거 많거든. 아 진짜예요? 근데 하든지 말든지 걸려서요? 죽을 각오로 덤벼라. 나 진짜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 뭐. 근데 하든지 말든지야. 참 개그가 맞는데 33살이래서 개그하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근데 요즘에는 예능이든 랩이든 나이가 별로 상관없더라고 진짜로 갑자기요. 그러면 일단은 뭐 개인 방송부터 한번 해봐. 왜냐하면 젊은 층에서는 굉장히 재밌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 네. 어? 그런 또 그 주제 그런 주제로 랩을 하는 게 솔직히 형 여기는 얘기하지 말고 여기 전통이라니까. 저는 좀 갈라주시오. 저는 좀 갈라주시오. 여기 전통이라니까. 가슴 가자. 가슴. 가슴. 형이는 빨리 가서 좀 잠 좀 자. 술독 좀 빼야 되니까. 하여튼 응원할 테니까는 화이팅하고 알았지? 네. 들어가야지 빨리. 아 예. 파이팅. 빨리 가서 랩 하고. 네네. 네. 아, 다른 시야에 가사도 써보란 말이야 한번. 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어 알았어 진짜로. 가겠습니다. 네. 파이팅. 네. 네. 진짜 유쾌하다. 힙합으로 딱 입고 다니네 그래. 옷도. 되게 다르지 않냐? 약간 난 자꾸 그 생각이 든지 왜? 느낌이 약간 탈북계의 어떤 뉴 제네레이션을 보는 듯한. 아니, 너무 유쾌해서 좋네. 유쾌하다. 아, 응원합니다 진짜. 그 바로 이리 들어와야 될까? 네. 이번에는 좀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말해보세요. 오, 좁다. 무, 물, 보, 로, 삼행시, 고, 보. 무. 그럼 형이 먼저 해. 내가 운 띄워줄게. 무, 물, 보. 잠시만 생각해보자. 무, 물. 아, 이 삼행시는 센스를 해야지. 아. 내가 할게. 무. 무? 무. 무엇이든? 물. 물어보세요. 보. 보따리 들고 찾아가겠습니다. 어 그런 식으로? 다시 해줘. 무. 무엇이든? 물. 물어보세요. 똑같잖아. 이제. 보. 보지 마세요. 좋았어요?